을사조약의 비판하며 발표한 시일야 반성 대국, 이것을 시일야 반성 대노로 바꿔서 다시 썼습니다. 우리는 울 시간이 없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시일야 반성 대노, 오늘 소리 높여 분노하노라 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일야 반성 대노, 오늘 소리 높여 분노하노라. 지난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선견지며 우리 국민 서로서로 말하기를 저자는 평소 자기 장모와 처의 사기 행각은 덮어주고 검찰들의 불법 비리 역시 덮어주며 재해까지 오르니라. 필경은 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만사를 위태롭게 할 것이리라 하여 서울에서 서귀포에 이르기까지 갑, 남, 을, 여, 초, 동, 급, 부가 근심에 마지 않았다. 그럼에도 천하에 이렇게 상상 이상의 일을 벌이는 자가 또 있으랴. 천만 뜻밖의 강제동원 해법이 이 나라 정부로부터 어찌하여 제출이 되었는가.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난리라. 일제에게 고통당한 우리 동포의 비통을 아궁이에 쳐넣어 재로 만들어 허공에 날려버릴 계략인즉 윤석열과 그 상전 기시다와 바이든의 본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의 의지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합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법궤다 배웠다는 윤석열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표라는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었도다. 5천년 강토와 한마는 백성들의 피눈물 세월을 제 것처럼 들어바치고 다시 5천만 동포를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대통령 윤석열, 외무 대신 박진과 4대 매국을 매일같이 찬미하는 국민의 힘 무리들을 하나로 모아 불지옥에 보낸들 그 누가 가혹하다 하겠는가. 양금덕 어르신의 한마는 백년 인생이며 김성주 어르신의 잃어버린 청춘이 어찌 그분들만의 것인가. 8천만에 이르는 우리 동포의 한이고 세월인데 이제야 그것을 이겨나와 사과라도 받아보려고 했더니만 사과는 무슨 사과, 비웃고 침을 뱉네. 이렇게 굽신거리는 영문을 모르겠다. 오히려 혀를 찬 오 통제라. 우리 8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일에 5천년 민족 혼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또다시 나라 잃은 부질없는 이네 목숨 당장 끊어도 아깝지 않으나 김인현 그날처럼 봉화를 울린 우리 국민, 장탄식만 하지 말고 어서 어서 일어서자. 촛불을 쥐어주네. 깃발을 휘날리네. 오늘의 이 분노 잊지 말고 힘을 내세. 희망의 불을 밝히세. 새로운 세상에선 매국노는 설 곳이 없네. 촛불 들고 길을 밝히는 우리가 주인이라. 함께 가자. 어서 가자. 자주 독립, 완전한 해방 세상. 동포여, 일어나자.